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죠. 네. 시크릿의 전효성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뭐야?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왜 이래, 문나야. 맞아, 방송이 있었잖아. 쨍거! 와, 워킹 보세요! 와우! 와우! 놀면 컨셉! 지훈 씨 누굴 제일 좋아해요? 그 성웅. 빛 잇몸이 이쁘신 시크릿의 네, 전효성 씨 이상형이래요. 야, 오 이상. 잇몸 한번 보여주세요. 잇몸. 아, 내 한번. 연예계 3대 영웅 중에 최강자죠. 자, 누나 씨. 네. 예전에 그 크리스탈이 높이뛰기 할 때 응원하러 왔었는데 오늘 종합장애물 도전을 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크리스탈이 열심히 뛰고 가는 모습 보고 예. 굉장히 제가 열의를 느꼈거든요. 그렇죠. 감동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탈의 예. 열정만큼 제가 열심히 뛰고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깔끔한 멘트. 누나 씨는 네. 혹시 또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나 양? 저 같이 운동 그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정말 운동 잘하시더라고요. 운동신경 진짜 좋으세요. 효린 씨도 초등학교 시절에 육상 선수를 했을 만큼 네.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오늘 또 각오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때 육상대회 때도 열심히 했는데 목소리! 허스키 목소리! 와! 섹시하면 상징! 와! 다시 한 번! 육상대회 때도 열심히 했는데 매력있다. 그때보다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전효성 씨, 드림걸즈 최강진에 출연해서 18회 때죠. 18회 네. 때 나오셨는데 전효성 좋아. 성공. 지난번에 나왔을 때보다 네. 더 예뻐졌어요. 아 정말요? 예. 나왔어가지고 외로워서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또 진거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반찬 오셨. 하지만 저에게는 멋진 그림을 선사해 주셨어요. 예. 투혼이 빛났는데 아쉽네요. 진혼의 이상형 효성 씨. 이제부터 내려오시죠, 진호 씨. 우리 옛날에 했던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등 돌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을 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얼굴이 마주치면 사귀십시오. 진짜요? 진짜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투복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하는 동안 6개월 동안 액션 스쿨 다니고 6개월 동안 뭐 만드느냐고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 네, 준비됐네요. 예? 그렇죠, 자신감 있네요. 좋아요. 자신감 있어요. 바로 뛰어야 돼요. 바로 뛰어야 돼요. 자,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렇죠. 뛰어야 돼요. 탄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돌리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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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돌리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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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와, 잘한다. 와! 오호! 전효성! 자, 굉장히 빠른 속력이에요. 좋아요. 자, 빨리 36초. 빨리 가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시간 충분합니다. 자, 기록 단축, 기록 단축. 자, 천천히. 예? 자, 바주를 잡고. 자, 여기서. 좋아요. 현재 45초. 자, 왕의 자리에서 탈바꿈 차려. 지금 태어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됐습니다. 아, 신하 여러분들 저기 그리고 저 왕관 뺏어주세요. 59초 59입니다. 네. 직연의 여왕 자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시크릿의 전효성 놀라운 실력으로 기록 경신. 이제 59초 59의 기록을 깨는 선수가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
다시 빨리 뛰어야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에 자, 자 여기서 주춤하면 안 돼요. 자. 아, 잡아, 잡아! 잡아야 돼요. 꽉 잡아, 꽉 잡아! 버텨야 돼요. 꽉 잡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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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탈락이에요! 야, 올라올 뻔 했는데요! 아, 김혜연 씨. 이때 나오고 싶었죠? 네. 욕심을 너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왕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부럽네요. 네. 김혜연 탈락입니다. 네. 루나와 효린 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지금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룹의 자존심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들이어서 대결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할게요. 아, 목소리 주시게요. 먼저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오, 자세가 좋아요. 자, 루나. 아, 좋아요. 빨라요. 좋습니다. 그렇죠. 자, 가볍게 좋아요. 그렇죠. 가볍게 좋아요. 그렇죠. 자, 머뭇거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완벽했죠. 않았어요. 완벽했죠. 참 좋은데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바로, 야! 오, 손전사에서 넘어왔어요. 대단합니다. 바로 올라왔어요. 23초 제일 빠른 기록이에요. 자, 지금 좋아요. 천천히. 올라온 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 템포를 늦췄어야 되는데요.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루나. 아, 루나, 루나, 와이 루나. 많이 성급했어요. 아, 깜짝 효성이 내려왔어. 아, 아니에요. 저 뒤에도 사람 많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여왕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루나. 제일 빨랐어요. 29초에 다 왔는데.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FX 미안해. 에... FX 루나! 탈락입니다. 네? 이제 시스타의 효린. 준비 출발. 아직도 루나는 자리를 못 두고 있어요. 그렇죠. 자, 출발. 자, 1라운드. 첫 번째 미션. 와, 아주 주, 예, 정말 빠른 속도예요. 우와! 좋아요. 우와! 자, 야, 자, 이렇게 되면요 거의 시크릿 전우선양 좋아요. 저, 자리 비켜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혈인이 자 4단계 들어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현재 18대 1등이에요. 자, 좋아요. 1등에 1등. 자, 자 여기서 시간 만족시켜야 돼요. 안 돼, 안 돼. 잡아요. 아, 안 돼, 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아. 자, 버텨내야죠. 안 돼, 안 돼. 자, 버텨내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전부터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진짜 1등이었어요. 그렇죠. 제일 빨랐죠? 제일 빨랐어요. 혼자였다니까요. 이거 한번 해줘요. 팬 여러분들에게. 아,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제 남은 모습 보라 언니가 네 여왕의 자리를 맡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스 화이팅! 지금까지 도전한 선수들 대부분 연이어 네 번째 장애물에서 탈락. 과연 우승의 관건이 될 회전 통나무 다리를 넘어 전효성의 자리를 빼앗을 선수는 누가 될 것인가? 무에타이를 두 분 다 배우셨나요? 저 고등학교 때 좀 했어요. 아, 그래요? 트레이너 쌤한테 잠시 배웠었어요. 기본 자세, 무에타이 기본 자세.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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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때려봐봐요. 저, 와, 와, 아! 아, 재미 붙었구나! 아! 야, 잘하는데요? 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진거 씨가 하는 건요, 킥복싱에 가깝고요. 제가 하는 건 정통 무에타이. 아, 풀어서 얘기하면, 까불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네. 주먹. 원투인데? 원투인데?
어우 이거? 어우 야. 야 대단합니다. 자, 이판희 선수 저 운동선수 출신이고 나름 저 아주 막은 성이 있거든요. 승부욕 있죠. 아 승부욕 있습니다. 네. 아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준비됐습니다. 이판희 화이팅! 자 이판희 아 시원하게 걷죠. 오 잘한다. 좋아요. 잘한다. 자 역시 바로 뛰어야 돼. 오 잘해. 오 다리가 기니까 아, 좋아. 오 잘한다. 신체 조건은 아, 빨리, 제일 빨리. 좋거든요. 오 좋아 좋아. 아 스텝 입고였는데 다행이에요. 좋아. 그렇지. 자 그렇죠. 좋나요? 좋아요. 가자. 아, 네, 자, 저 줄을 꼭 안 놔둬도 되는데 다 느끼네요. 그냥 뛰어도 되는 거. 놀이니까. 예. 놀이인 줄 알고. 자, 좋아요. 와. 와.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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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아요. 좋아. 자, 마지막 5단계. 좋아. 마지막 5단계. 5단계. 자, 천천히 41초. 자, 이거 1등까지 갔습니다. 41초, 44초. 자, 점점 빨리, 점점 빨리, 점점 빨리. 잘하고 있어요. 44초. 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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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엄마 나 너무 자랑스러워. 아들아 엄마 1등 했어. 와 멋지다. 아들아 엄마 1등 했어. 우리 진짜 빨라. 안 돼 이럴 수 없어. 매달 여기 돼. 자 전효성 양 빨리 업어서. 네. 네. 자, 예. 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야, 야, 자, 자, 야, 자 왕관 빼라. 58초 48에 여왕으로 등극한 이판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엄마의 힘은 강했다. 이판희가 58초 48의 기록으로 당당히 여왕에 등극. 과연 여왕 이판희의 자리를 위협할 실력자는 나타날 것인가? 시크릿의 증거 준비 출발. 자 징거 자 징거 자 스피드는 좋거든요. 아, 좋다. 어 스피드 있어요. 네. 바로 뛰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뛰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바로. 자 괜찮아요. 그렇죠. 바로. 네. 워낙에 탄력 있는 선수라서 자 빨리 가야 되죠. 자, 하면서 그대로 자 좋은데요. 자 손 놔야 돼요. 괜찮죠. 좋은데요. 손 놔야 돼요. 괜찮죠. 저는 그렇게 굳이 잡을 필요 없는데 여기가 제일 야이거 뭐냐 야 뛰어 야 잡아야 돼요 아 잘나가고 마는군요. 네, 아쉽네요. 어? 안돼 장애물 오래 잊지 못했어요. 1대 여왕 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죠? 어 정말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2대 여왕을 바로 전달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2대 여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 그런데 뺏길 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자리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왠지 다 기분에 자꾸 바뀔 것 같습니까? 아, 앉아 있죠, 당연히. 절대 못 깨요, 제 기록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 눈동자가 지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전효성 씨는 정말 딱 1초예요. 그 1초의 승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1초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지 오늘 또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열심히 뛰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스포츠 바라이어티.